안녕하세요. 미커 심리상자입니다. 흔히 공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라 멋진 남자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공주들도 그랬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청나라는 공주를 위해 쉬운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청나라 공주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고 보통 여자들보다도 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나라에서는 황후와 후궁에게서 태어난 딸과 황제의 형제에게서 입양된 딸을 공주로 칭했습니다. 또 황제의 친딸이라도 황후 소생의 딸을 고륜공주라고 했고 즉실 소생의 딸을 화석공주라 하여 어느 정도 차등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청말기에 영수공주가 입양되었음에도 고륜공주이고 한풍제의 외동딸 영안공주가 측실 소생임에도 고륜공주인 것처럼 불변의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는 황녀 82명, 양녀 10여 명으로 공주가 모두 90여 명이었습니다. 공주의 수 역시 황자와 마찬가지로 왕조가 흥할 때 제일 많았고 왕조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강희제 때 공주의 수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풍제 때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동치제, 광서제, 선통제는 황자도 공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 공주들의 어떤 면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거리가 멀었을까요? 먼저 공주들은 평민들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최상류층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강희제 때의 경우를 보면 20명의 공주들 중 절반이 10세 이전에 죽었고 가장 수명이 긴 공주가 50대에 죽었습니다. 도광제의 딸은 모두 10명이었는데 평균 수명이 19세였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녀공주라고 할 수 있는 한풍제의 외동딸 영안공주는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세에 죽었습니다. 죽은 원인은 설만 분분할 뿐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주들의 삶에서 두 번째로 특이할 만한 점은 공주들 상당수가 결혼 후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아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요절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시혼까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봉건적 위계 질서의 지배를 받았던 공주의 결혼 생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공주는 태어나면 생모가 아닌 유모의 손에 자랐고 15세 전후에 정해주는 혼처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청나라 초기에는 소수민족이었던 만주족이 몽골과의 동맹을 위해 공주를 몽골로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희제 때 이런 정략 결혼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 공주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걸륭제 이후에는 같은 만주족 귀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혼 후 공주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황제가 지어준 궁밖의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주보다 신분이 낮은 공주의 남편은 공주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주의 저택 바깥들에 있는 별채에 거주했고 공주가 부르면 가는 형태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주가 남편을 불러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주 남편이 공주를 만나려면 먼저 유모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모는 공주를 돌볼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지나친 간섭을 했습니다. 유모가 어떤 핑계든 핑계를 대어 못 만나게 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남편이 보고 싶어도 주변 시선을 생각해야 했고 흔히 말하는 밝히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유모에게도 반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공주의 남편이 공주를 보려고 유모에게 뇌물을 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요컨대 공주는 결혼을 해도 일반 여성들만큼 임신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많은 시간 빈방을 지키며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결혼 후 죽을 때까지 처녀였던 공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의 수명이 짧았던 것은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릴 때 친모와 떨어져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데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 마음의 병이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주가 죽으면 자식이 없는 경우 공주가 거주한 저택은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시 황실로 반납되었습니다. 공주의 남편은 공주가 살아있을 때는 먹고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공주가 죽은 후에는 많은 것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물론 청나라의 모든 공주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공주들 중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관계 형성을 잘하여 아이를 여럿 낳은 경우도 있었고 운이 좋게도 유달리 황제의 사랑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화에 따르면 도광제의 공주 중 하나는 결혼 후 유모에 막혀 1년 이상 남편을 만나지 못하자 궁에 들어가 도광제에게 울면서 왜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도광제는 왜 못 만나냐고, 만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만나도 된다고 유모의 말은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주는 집에 돌아와 도광제의 말을 유모에게 전하고 질책했습니다. 황제의 말이 최고의 법이었기에 유모는 더 이상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주는 남편을 자주 만났고 사이가 한층 더 돈독해져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 걸륭제의 열 번째 공주인 화요공주는 아들 이상으로 걸륭제의 사랑을 받아 화석공주였음에도 파격적으로 고륜공주로 봉해져 결혼했습니다. 걸륭제는 화요공주를 자신이 총애한 대신인 화신의 장남과 결혼시켰고 공주를 위해 다른 공주들보다 10배 많은 지참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화신은 걸륭제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린 부패한 인물이었기에 가경제는 오랜 숙원이었던 것처럼 즉위 후 화신을 숙청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가경제는 천친의 사랑을 받은 화요공주 부부만큼은 내치지 않았습니다. 화요공주 부부는 금슬도 나쁘지 않아 두세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화요공주는 49살의 병으로 죽었는데 비록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혼이었음에도 다른 공주들에 비해 비교적 오래 살았고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달리 청나라 공주들은 죽어서도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청나라 법에 따라 죽은 후에도 남편과 합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